수술 궁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뭐 저희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봐요. 예. 수술 받으신 지 이제 한 1월 30일을 하셨으니까 한 7개월 정도 되신 예. 거죠? 그렇죠. 받으신 게 왜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만족스럽죠. 집에서도 좋아하고 예, 예.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아니, 없던 힘이 뭐 딱 생겼는데 좋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방법도 틀려지고 옛날에 하던 방법하고 지금 하는 방법하고 방법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뺐다 넣었다 하는 삽입이 잘 안 되고 그죠? 지금은 그게 가능하죠. 옛날에는 그냥 넣고서 그냥 조금만 빼고 살짝살짝 하던 그런 상황에서 힘이 있으니까 완전히 빼도 다시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게 그런 방향에서 여자가 상당히 좋아하는 거죠. 만족하고. 사모님이랑 연배 차이가 좀 나시지 않은데? 많이 나죠. 몇 날, 몇 살 몇 차이 나실까? 한 25년 나지. 25. 와, 25년 차이. 집에서 와이프 이야기나 그거지. 옛날하고 전혀 틀린데 선택을 최고 잘한 거라는 거지. 지금까지 자기하고 나하고 살면서 얘기해갖고 선택한 거는 이번이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 이거지. 아, 사모님이랑 같이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얘기를 분명히 집에서 허락을 안 하면 못 되는 거지. 당신은 나이가 젊고 나는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아픈 이거 지금 별로 뭐 한 달에 한 서너 번 했는데 이게 힘도 없고 앞으로 뭐 한 1, 2년 가면 못 될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냐. 2, 3년 후에, 3, 4년 후에 나이가 더 먹어서 하면 내가 더 힘드니까 나이 먹어서 수술하는 게 힘드니까 그 조금 지금 힘 있을 때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만족스러워 하는 거지.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그거는. 선생님도 뵈면은 주민등록상의 나이하고 신체 나이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훨씬 젊어 보이시고 또 그러시잖아요. 네. 그게 아마 그런 연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받으시고 나셔서 통증 내는 건 좀 어떠셨었어요? 3개월 정도는 아픈 것보다도 일단은 이제 이게 뻗쳐져 있으니까 스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힘든 거지. 통증도 약간 약간은 있었지. 그쵸. 근데 이제 걷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자유자재로 이제 물을 빼도 뭐 수술하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저기 하니까 좀 단단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안고 부러지니까 옷 입고 그래 상당히 불편했을 뿐이지 그 후로 지금은 뭐 이제 뭐 이렇게 뻗쳐 있어도 이렇게 누르면 확 꺾이니까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기억하시겠지만 크기가 제 봤을 때 조금씩 지금 조금씩 좋아지시는 단계거든요. 사실 수술 직후에 보다는 지금 조금 더 줄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안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아직 임플란트도 다 안 펴진 상태고 조금 더 펴지면 아마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대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 사이즈가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그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뻣뻣하고 불편하신 게 있는데 지금은 어색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색한 건 없어요. 어색하진 않으시고 아직은 밑에 여기 펌프가 앉아서 이제 어떤 때 싹 스칠 때 약간 불편한 건 다른 건 거의 없어요. 목욕탕 가시거나 그러셨던 적은 어떠셨어요? 목욕탕 가서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음 사람 뭐 이렇게 뭐 맨날 쳐다보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쳐다봐도 똑같으니까 아 뭐 똑같은데 어디 뭐 변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누가 뭐 이제 링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뭐 보이는 건데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무 어디 뭐 표시가 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봐도 똑같고 이 목욕탕 가서 이제 그 전에 갔던 사람들하고 지금 가면은 그 전에 앉아는 줄었을 때는 아주 작잖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줄어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보면 오 이상하다. 좀 이상하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말은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골프 치러 가면 늘 같이 치던 사람들 있잖아. 뭐 3년 전에 같이 간 사람들, 2년 전에 같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전에는요 밭 위에 이렇게 뱉기 쭈그러들어도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다 줄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묻지는 못하는 거지. 수술 전에 제일 걱정되시던 게 어떤 거였어요? 박사님 인터뷰하는 것도 받고 모든 걸 봤기 때문에 걱정되는 건 없었는데 단지 이제 중간에 한번 좀 이제 막 붓고 막 그래서 그거 조금 걱정했던 건데 그 후로 이제는 뭐 별로 뭐 문제나 처음부터 걱정한 건 없었어요. 아예 뭐 그러니까 나 처음에 와서는 바로 합시다 라고 한 게 걱정
할 일이 없었죠. 경과가 굉장히 좋으신 편이세요. 예.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으니까, 사이즈가. 예. 예. 그게 뭐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기왕 지사 다홍 치마면은 뭐 좋은 거니까, 그렇죠.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쓰시고, 그러기만 하면 아마 한 6개월 지난 뒤에 또 뵈면은 또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요. 뭐 수술 이게 받으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치료법이 또 이게 또 뭐 어떤 건가 저떤 건가 고민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뭐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 이 수술을 결정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걱정할 일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밀어서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뭐 전혀 뭐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처음에 뭐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며칠만 아팠지. 그 다음부터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다니는데 불편한 것 뿐이지. 처음에.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게 뭐 사실 아, 일부러 남자들 작업도 이렇게 크게 해도 된다고 네, 이렇게 옷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니면은 자연히 이렇게 아이 뭐 이제 그런 게 처음에는 좀 걸어갈 때도 좀 이제 옷이 나오면 좀 미안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나오면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니고 남자 아이는 일부러 이렇게 좀 옷도 이렇게 해갖고 좀 커 보이게 하고 댕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텐트 친 것만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생기는데 걱정하는 게 없어. 오히려 나니까 다니는 거 사실 남자의 자존심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보면 좋아요. 뭐 얼굴도 사실 더 좋아하신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예. 아니 자신감이 생기는데 좋아지야지 당연히. 예. 오늘 인터뷰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열심히 쓰시고 예. 6개월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